특수상대성 이론. 로런츠 변환으로 이해하는 특수상대성 이론. 과학자가 이룩한 가장 괄목할 만한 발견은 과학 그 자체다. 로런츠 변환은 강력합니다. 특수상대론의 가장 지독한 미스터리인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손쉽게 설명하니까요. 이 영상을 봐도 느낄 수 있겠지만 로런츠 변환에 대입하기만 하면 상대론의 미스터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는 수식적 이해이지 직관적 이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계산하는 손이 쉬울 따름이지 머리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직관적 이해가 그만큼 힘들단 얘긴 거죠. 실제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니까요. 이 영상에서는 수식적 이해와 직관적 이해를 모두 시도해보려 합니다. 제법 가파른 오르막이니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주세요. 1. 시간 팽창 Time Dilation. 시간 팽창은 시간 지연이라고도 합니다. 운동하는 개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현상이죠.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 빛시계입니다. 빛시계란 빛을 위아래로 반사시켜 시간을 재는 시계입니다. 빛이 한 번 왕복하는 시간을 1초처럼 1똑딱이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을 잴 수 있다는 거죠. 이 빛시계를 달리는 기차에 설치하고 이를 기차 안과 밖에서 각각 관찰하겠습니다. 안에서 보면 땅 위의 경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빛은 수직으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밖에서 보면 빛의 운동에 기차의 운동이 더해져 빛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로 보입니다. 즉, 수직으로 움직이는 경우보다 빛의 경로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광속은 불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광속은 불변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도가 불변이니 거리가 길어지면 시간도 함께 길어져야 합니다. 빛이 이동한 절대 거리가 커졌으니 빛이 위아래로 한 번 움직이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똑딱이 1똑딱이 됩니다. 밖에서 보면 기차 안의 시계는 천천히 흐릅니다. 이제 간단한 수학을 이용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길어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잰 시간을 t'이라 하고 기차 밖에서 잰 시간을 t라 하겠습니다. 다시 같은 빛시계를 기차 안에서 잰 시간이 t', 밖에서 잰 시간이 t입니다. 기차는 v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t'이라고 생각한 시간을 기차 밖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t와 t'의 관계식입니다. 먼저 빛시계가 반사경까지 한 번 올라간 경로의 길이를 1단위라고 하고 이때 걸린 시간을 1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의 화살표입니다. 이 1단위를 기차 밖에서 보면 사선으로 기울어져 보입니다. 광속은 기차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불변이기 때문에 빛은 반사경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여기 직각삼각형에 주목해주세요. 화살표의 길이를 나타낸 직각삼각형의 빛변은 밖에서 보았을 때 t라는 시간 동안 빛이 달린 거리이므로 ct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밑변 역시 밖에서 보았을 때 t라는 시간 동안 기체가 달린 거리이므로 vt입니다. 문제는 이 수직선입니다. 이 수직선은 기차 안에서 보았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빛이 아직 반사경에 닿지 못한 상황이죠. 기차 안에서 잰 시간을 t'이라고 했으니 길이는 ct'입니다.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t를 구하면 t는 감마 t'.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로 움직이는 경우 감마 값은 항상 1보다 크므로 t는 t'보다 항상 큽니다. 이것은 기차 밖에서 빛시계를 보았을 때 감마 값의 비율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시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t와 t'을 구별하는 게 핵심이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갈릴레이 속도합과의 차이입니다. 만일 갈릴레이가 옳다면 기차 밖에서 본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기차의 속도의 벡터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다시피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져 광속을 넘게 됩니다. 광속이 불변이라면 빛의 속도가 1 단위보다 커질 수 없습니다. 두 속도의 합이 벡터 합이 아닌 1 단위 화살표인 거죠. 이런 식의 작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서 벡터 합을 빛변으로 하는 큰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때의 수직선이 기차 안에서 보았을 때의 1독에 해당하는 시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기차 밖에서 보면 빛변인 이 벡터 합이 됩니다. 더 길어진 1독인 셈이죠. 참고로 이 큰 직각삼각형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T는 감마 T 프라임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T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T를 기차 밖에서 본 기차 안의 시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냥 기차 안의 시계가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기차 안의 시계라도 기차 안에서 보면 T 프라임, 기차 밖에서 보면 T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시계를 보는 한 모두 정상입니다. 자신의 시계를 자신과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경우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기차 안의 시계를 밖에서 볼 때 시간이 천천히 가고 마찬가지로 기차 밖의 시계를 안에서 볼 때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또 상대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차의 속도 V가 커질수록 1 단위 화살표는 더 눕습니다. 기차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T' 값이 점점 작아지고 기차 밖에서 보았을 때 기차 안 시간이 점점 더 천천히 흐릅니다. 1독이 1독이 되는 거죠. 기차의 속도가 광속에 육박하면 시간은 거의 멈춥니다. 화살표가 너무 누워서 반사경까지 도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가야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광속이 되면 시간은 멈춥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차 안 사람의 관점에서 기차는 정지에 있습니다. 이때가 수직선 1 단위 화살표이고 시간은 온전히 시간축으로만 흐릅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1 단위에 대해 속도가 빨라질수록, 즉 공간 쪽 몫이 커질수록 시간 쪽 몫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광속이 되면 시간 쪽 몫이 0이 되고 공간 쪽 몫이 1이 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빛시계를 예로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합니다. 빛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일반 시계는 느리게 가지 않을 겁니다. 일반 시계가 늦게 갈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맥박이나 심장박동도 느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빛시계와 일반 시계를 맞춰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두 시계가 갑자기 다른 속도로 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두 시계가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면 상대성 원리는 바로 무너집니다.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운동 속도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맥박이나 심장 박동 등에 대한 얘기도 주의를 요합니다. 기차 안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기차 밖 사람이 보았을 때 우리의 맥박이나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상대로는 어디까지나 좌표계를 비교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좌표계를 서로 비교하지 않는 한 각자의 시계는 모두 정상이고 따라서 각자의 세계도 모두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제 로렌츠 변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좌표계는 X'T'입니다. 기차 안에서 측정한 시계로 1초가 흘렀다고 가정하면 이 값은 T'은 1. 기차 안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으므로 X'은 0입니다. 이를 밖에서 관찰한 시간이 T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값입니다. 따라서 이 로렌츠 변환식에 T'은 1, X'은 0 값을 대입하면 T는 이렇습니다. 이 값은 역시나 1보다 큽니다. T'에 1을 대입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T'에 대해 생각하면 T는 감마 T'입니다. 이 경우 X'에만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로렌츠 변환을 적용하면 시간 팽창은 한 방에 끝납니다. 시공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1초 후의 사건을 점 P로 표현했습니다. T'은 1인 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지 좌표계의 Q값이 바로 감마값입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좌표계에서의 1초를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값인 거죠. 이 값은 감마값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P의 길이보다 5Q의 길이가 짧다는 사실이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프상에서 5P 길이 자체는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실제 길이인 1이 아닙니다. 사실 그의 좌표계는 X'과 T'이라는 새로운 좌표계로 표현해야 합니다. 한 시공도에서 두 관점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쌍둥이 역설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 상대성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대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름 그대로 상대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이전과는 반대로 기차 안에서 밖의 시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밖이 정지한 상황이므로 T가 1이고 X가 0입니다. 이번에는 T가 주어진 상황에서 T'을 구하는 상황인 거죠. 이 변환식에 T는 1과 X는 0을 대입하면 아까와 동일합니다. 역시 한 방에 끝!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찰자들에게 각각 상대의 시계가 천천히 흐릅니다. 상대론을 공부할 때 대부분 이 대목에서 머리가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상대의 시계가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내가 바라본 상대의 시계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우주선에 탄 사람의 6년은 멈춰있는 지구인에게는 8년이 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우리를 더욱 헷갈리게 하는 것은 반대로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밖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지구인의 6년을 우주인은 8년으로 본다는 거죠. 각각 자신의 좌표계를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맥박과 심장은 동일하게 뛰고 우리는 모두 정상 속도로 늙어갑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이때 서로의 시계가 늦어진다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고 이는 상대성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특권적 위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모두 옳습니다. 우주를 관장하는 법칙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또 상대성입니다. 여기서 관찰자 각자의 시간을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고유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으로만 관찰한 것을 다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섞인 걸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몫이 줄어든 셈이죠. 그래서 정지한 좌표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개의 시계는 천천히 흐릅니다. 저마다 자기가 찬 고유 시계가 우주에서 가장 빨리 가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고유 시간이란 뭘까요? 고유 시간은 자기가 찬 시계라고 했으니 이 경우는 기차에 탄 사람의 시계입니다. 기차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 빛의 경로는 수직이라 공간 쪽 몫이 0이고 시간 쪽 몫이 최대가 됩니다. 가장 빠른 시계입니다. 기차의 속도가 커질수록 밖에서 보면 공간 쪽 몫이 커지고 시간 쪽 몫이 줄어듭니다. 광속이라는 정해진 양을 시간과 공간으로 분배해서 달리는 셈인 거죠. 밖에서 보면 시계가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다 광속이 되면 공간 쪽 몫이 1 단위가 되고 시간 쪽 몫이 0이 됩니다. 밖에서 보면 시간은 멈춥니다. 그래서 요 수평선이 공간축으로 광속으로 달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수직선은 시간축으로 광속으로 달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정지 좌표계에서 시간축으로 광속 여행을 하는 셈이고 이게 바로 고유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어째서 시간과 공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얽힌 시공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간단한 퀴즈입니다. 우주 여행을 떠나려는 여러분에게 중대한 미션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첫째, 지구의 시간으로 정확하게 8년이 흐른 뒤 지구로 귀환할 것. 둘째, 여러분의 시계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도록 여행 스케줄을 짤 것. 어떻게 여행하는 게 최선일까요? 2. 길이 수축.
길이 수축이란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운동 방향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로런츠 변환으로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정지한 관찰자에게 다음처럼 길이가 1인 막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막대의 한쪽 끝이 원점에 있다면 다른 끝점은 좌표가 1,0인 점 P입니다. 이때 막대 양 끝점의 좌취는 이렇게 두 개의 수직선으로 표현됩니다. 이 막대에 대해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이 막대의 길이를 잰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움직이는 관찰자의 좌표계는 T' 축과 X' 축으로 바뀝니다. 이때 막대의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막대 양 끝의 좌표를 동시에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막대의 양 끝에서 쏘고 이를 한가운데서 측정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O와 P는 더는 동시가 아닙니다. 동시성의 축이 X'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O와 Q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따라서 선분 OQ에 해당하는 게 막대의 길이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점 Q의 X' 값인 거죠. 이를 구하기 위해 로런츠 변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점 Q는 X는 1인 직선과 X'축, 즉 T'은 0인 직선과의 교점입니다. 이 두 식에 X는 1과 T'은 0을 대입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인 거죠. 먼저 T'은 0 값을 변환식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우변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어야 하므로 T는 C제곱분의 Vx입니다. 혹시 앞 영상에서 X' 축의 방정식이 T는 C제곱분의 Vx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동일한 값인 거죠. 이제 이 값을 변환식의 X'에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한 막대의 길이 X가 1이면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길이 X'은 감마분의 1입니다. 감마는 항상 1보다 크므로 이 값은 1보다 작습니다. 막대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시간 팽창에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공도를 보면 OP의 길이보다 OQ의 길이가 깁니다. 그런데 X'의 값이 어떻게 1보다 작을 수 있을까요? OQ의 길이 자체는 움직이는 관찰자가 막대를 잰 실제 길이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시간을 재는 시계가 서로 다른 것처럼 길이를 재는 자도 애당초 다르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수상대론은 서로 등속으로 움직이는 두 좌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이 두 좌표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상대 속도가 다른 두 관점은 애당초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의 속도가 다릅니다. 시계와 자의 단위가 다른 거죠. 내가 움직이는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나는 상대와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V의 값이 작다면 X'은 거의 1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C제곱분의 V제곱의 값이 거의 0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길이 수축 현상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간 팽창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동일하게 상대의 막대가 짧아졌다고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방금과는 반대로 정지한 관찰자가 움직이는 길이 1인 막대를 측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막대가 운동하고 있으므로 막대의 양 끝점의 좌취는 각각 X'은 0과 X'은 1인 직선입니다. 이때 바뀐 동시성의 축 X'은 이렇습니다. 막대와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는 OQ에 해당하는 길이를 1이라고 측정한 거죠. 즉, 점 Q의 X' 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지한 관찰자는 이를 OP의 길이로 측정합니다. 동시성의 축이 X축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막대의 양 끝점을 동시에 잰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성의 축이 바뀌면 길이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는 점 P의 X좌표입니다. 보다시피 점 P는 X'은 1인 직선과 X축, 즉 T는 0인 직선의 교점입니다. 로런츠 변환의 X'은 이렇게 표현되므로 여기에 X'은 1과 T는 0을 대입하면 X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까의 값과 같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찰자들은 서로 상대의 막대를 짧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막대가 아닌 사람의 경우라면 각각 상대가 홀쭉해졌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보고 다이어트를 결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길이 수축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앞에 시간 팽창을 인정하면 길이 수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지한 관찰자에게 길이가 L인 막대가 있다고 합시다. 정지한 관찰자에 대해 V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가 이 막대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차례로 통과한다고 합시다. 이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막대의 길이 L은 VT입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대가 자신을 향해 V의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므로 L'은 VT'입니다. 이 두 식에서 T와 T'을 비교하면 시간 팽창에 의해 T값이 큽니다.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T가 크다는 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기차의 B시계를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B시계는 밖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죠. 기차 안의 사람에게는 빛이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덜 걸립니다.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거죠. 자신이 차고 있는 고유시계가 가장 빠르다로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L'은 VT'에서 T' 값이 작다면 L' 값도 작아집니다. 차에 탄 사람은 막대의 길이가 짧아진 것으로 관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막대의 길이뿐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 달리는 방향으로 온 세상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길이 수축은 시간 팽창과 엮인 개념입니다. 길이는 공간 개념인데 상대론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엮인 시공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감하기 위해 4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으로의 여행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편도 여행입니다. 광속의 절반, 즉 0.5C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이라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지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8년이 걸립니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제외한 온 세상의 길이가 수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광년은 길이 수축에 의해 3광년으로 줄어듭니다. 6년이면 도착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8년이 걸린 걸까요? 6년이 걸린 걸까요? 역시 둘 다 맞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8년, 우주인의 관점에서는 6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주인의 입장에서는 4광년의 거리를 3광년으로 줄이는 축지법 신공을 펼친 것이고 지구인이 보면 우주인이 6년의 시간을 8년으로 늘려 여행한 겁니다. 우주인의 길이 수축이 우리에게는 시간 팽창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처럼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의 답입니다. 지구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 돌아오면 여러분의 시계는 반드시 느려집니다. 두 개의 시계를 정확히 맞춘 후 그 중 하나를 우주선에 태워보내면 지구로 귀환했을 때 그 시계의 시간이 실제로 덜 흐릅니다. 더 먼 거리를 여행했는데 시간은 덜 흐른다고?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은 쌍둥이 역설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야, 0.5C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 상대론에서는 항상 불가능한 사고 실험을 예로 드는데 실제로도 이게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이왕 퀴즈를 풀었으니 이것도 한번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도전 골든벨 청주 여고편의 마지막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네요. 여러분도 골든벨에 도전한다는 기분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우주선이 대기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생성되는 소립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의 수명은 100만 분의 2초로 짧아 지구 표면까지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지표면에서도 발견되어 연구한 결과 떨어지는 동안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서 시간 팽창 현상에 의해 입자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온입니다. 축하합니다. 답은 뮤온입니다. 문제에서 뮤온의 수명이 100만 분의 2초, 즉 2 마이크로초라고 했는데 우리 지구인 입장에서는 뮤온이 시간을 팽창시켜 20 마이크로초로 날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뮤온에게는 2 마이크로초의 시간인데 말이죠. 역시나 뮤온 입장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줄여 지상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시간 팽창으로 관찰한 겁니다. 시간팽창 신공을 팽시법이라 부른다면 뮤온이 축지법을 쓴 것을 우리는 팽시법으로 관찰한 셈이죠. 상대로는 현실적으로 실감하기 대단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그래서 뮤온은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상대론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뮤온의 예에서처럼 속도가 광속에 육박할수록 상대론의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만일 광속의 99.99999999%로 사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까지 간다고 했을 때 지구에서 보면 4년 남짓 걸리지만 우주선 안의 시간으로는 약 5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광속에 아주 가까워지면 시간이 거의 정지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빛이 4년 걸리는데 어떻게 우주선이 5시간밖에 안 걸리지? 빛이 4년 걸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계이고 빛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은 0입니다. 빛의 입장에서는 4년 걸린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선의 5시간을 우리가 보면 4년 남짓인 겁니다.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250만 년 걸립니다. 왕복으로 다녀왔다면 지구 시간으로 500만 년 후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광속의 99.99999999%로 우주선으로 비행할 수만 있다면 편도 11.2년, 왕복으로는 22년 남짓 후에 지구를 다시 밟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입니다. 이처럼 광속에 육박했을 때 상대론의 효과는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에 상대성을 적용하면 치명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주인이 지구인을 보면 자신의 시계가 500만 년 흐르고 지구의 시계가 22년 흘러야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인의 시계가 천천히 흐릅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쌍둥이 역설입니다. 사실 앞에서의 첫 번째 퀴즈도 쌍둥이 역설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빛이 되면 시간은 정지합니다. 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주가 탄생한 직후부터 138억 년 동안이나 날아온 빛입니다. 하지만 빛의 입장에서 흐른 시간은 0입니다. 빛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드디어 쌍둥이 역설과 차고의 역설입니다. 고유 시간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합니다. 고유 시간의 개념이야말로 특수상대론에서 일반상대론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이니까요. 아, 이 경우는 지름시간인가요?